세월호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예술인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명의 가수가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루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캄캄한 바다 쏟아지는 별빛.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콘서트를 쉴까 했었어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잡은 마이크. 대신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너란 리본은 달아 넣을게요. 이순아 씨는 5년 전 데뷔한 트로트 가수. 하지만 무대 위 화려한 가수보다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는 가수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장애 부모와 장애 동생을 둔, 4명이나 둔 가수예요. 예. 그녀를 위로했던 것은 바로 노래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을 이겨나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노래였어요.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했고 그렇기 때문에 딴 거를 생각도 안 했고요. 이 씨가 부른 노란 리본 역시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뷰에 그러잖아요. 말로 어떻게 풍용할 수가 없다고 표현을. 그래서 우린 노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